중간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함수, 삼각함수, 미분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관계란 첫 번째 집합에 임의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에 오직한 원소에만 대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X가 0이요, Y가 06입니다. 이 그림도 앞선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치역 fx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fx 값들이 치역입니다. 두 변수 xy에 대해서 x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될때 y를 x의 함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앞서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함수의 성질입니다. 한 집합의 특정 원소가 다른 집합의 특정 원소에 대응하는 규칙을 가진다는 것은 앞서 정의에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모든성 XFX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집합의 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 다른 집합의 특정 원소에 오직 한 원소에만 대응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응이 두 번이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함수가. 함수의 종류인데 전사함수, 단사함수, 합성함수, 항등함수, 역함수, 실함수, 복수함수, 다변수 함수와 같은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여기까지 함수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경 지식을 확인하자면, 빗변과 밑변, 높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밑변을 이웃변이라 하고, 높이를 대변이라 한다. 각에 대한 대변이라 한다. 이것은 각에 이웃한다 해서 이웃변이고, 각에 마주본다 해서 대변입니다. 각과 두 변의 비율을 관계로서 나타낸 것을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호도법을 사용합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원의 비율에 따른 각의 크기를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약속한 것이죠. 이것은, 네, 삼각함수의 그 호도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삼각함수는 함수이다 보니 이것도 특정한 값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려보니 삼각함수는 일정한 주기성을 가진다.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삼각함수의 삼각공식을 구하기 위한 그림이었고요. 이것은 유도를 한번 정도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계속 식을 새로 만들어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분입니다. 이 미분이라는 것은 먼저 미분학이란 용어가 있는데 양의 변화율을 공부하는 미적분학의 하위 분야라고 위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미분을 뭔지 우리와 친숙하게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미분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앞서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증분에 대한, 여기서 증분은 B-A, 즉 델타 X를 이야기하고요. 델타 Y에 대한 증분, Y의 증분, 델타 Y도 증분이, 네, 이 증분의 비율을 델타 X에 대한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fa
그냥 여기 있는 식을 읽어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관점을 보자면 A라는 점과 B라는 지점에서의 B라는 지점에서 그은 이거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P 전 P는 AFA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Q는 BFB.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 AB, 선분 AB 또는 직선 AB의 기울기라고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분에 좀더 가까워진 미분, 우리가 하는 미분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인데,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였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이것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말은 즉 이렇게 있는 그래프에서 이 델타 x의 성분을 아주 작게 잘랐을 때, 자르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x 자체 성분을 되게 미소 부분만 봤을 때, 아주 작은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곡선이 직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델타 x, 리미트를 써서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이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는 리미트 이 델타 X를 H로 바꾼 것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a 플러스 h 빼기 f a를 여기 식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평균 변화율과 지금 미분을 했는데 함수 y는 fx, x는 a에서 미분 계수 곡선. 이것은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미분 가능과 연속입니다. 함수 fx가 정의역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이것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롤의 정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 뭐 함수 값에 두 점이 존재할 경우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두값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롤의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점이 존재할 때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와 같은 순간 기울기를 갖는 점이 구간 내 최소 한계는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자면 비선형 함수를 선형 함수로 근사적으로 나타내려는 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했던 개념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부러져 있는 이 선을 아주 작게 잘랐을 때 직선이 나온다.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